오늘 뷰투전은 미국 과제 전입니다. 그럼 오늘 일요일 미국 뉴스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요.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6만 명대를 계속 유지를 했네요. 오늘 1일 감염자 수는 6만 3천 명이고요. 이로 해서 미국의 총 감염자 수는 329만이고 사망자 수는 13만 7천 명입니다. 감염자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중에 이 LA에서도 굉장히 감염자 수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LA 이제 총 감염자 수가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LA에만요. 사망자는 3,700명 정도가 되고요. LA시에서만 어저께 2,000명 이상이나 입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입원자 중에 20% 정도나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 개방을 계속 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학교가 오픈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교를 오픈하지 않으면은 정부 지원을 모두 다 끊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는 오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픈 할 때처럼 지금 학교 오픈도 강행이 되니까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시너지가 넘쳐가지고 1일 감염자 10만 명은 가뿐히 도달할 것 같아요. 어저께 또 플로리다 감염자 수가 신기록을 세웠답니다. 어저께 하루만, 단 하루만 플로리다에서만 15,000명의 감염자가 나왔어요. 엄청난 거죠. 지금 한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뒤로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이야? 한 뭐 7, 8개월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한 13,000명, 14,000명이에요. 플로리다, 그냥 미국의 플로리다 한 주, 그냥 어저께 하루 감염자가 15,000명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죠. 미국이 지금 왜 1위를 달리고 있는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는 주를 보면은 이 썬벨트라 그러죠. 굉장히 무더운 주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뭐 그 밑에 있는 주 있잖아요. 미 남부 지역에 있는 주들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엄청나게 급증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날씨가 덥고 날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많이 나가서 이렇게 막 비즈니스도 가고 비치도 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썬벨트 지역으로 중심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엄청나게 확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대변해 주는 듯이 굉장히 젊은 층 1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아요. 이로 해서 감염자 수가 이렇게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이제 사망자 수가 올라가는데 이 썬벨트 지역으로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냉동 트럭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이 냉동 트럭은 예전에 뉴욕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망자가 많이 나왔을 때 냉동 트럭 안에 시신을 보관했는데요.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 냉동 트럭이 이 썬벨트 지역 중심으로 병원 옆에 이렇게 속속히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사망자 수가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파우치 국장은 트럼프랑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는 99% 무해하다라는 말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파우치 국장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들이 락다운을 빨리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랑 코로나 바이러스 싸우는 거랑 그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 있는 6개 주, 가장 심한 6개 주, 뭐 텍사스, 뭐 플로리다, 애리조나 뭐 그런데 뭐 가파르게 지금 상상하고 있는 곳은 셧다운을 조만간 시행할 것을 엄청나게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위험군 14개 주는 셧다운을 굉장히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6개 주는 조만간 실행할 것 같고 그 나머지 14개 주는 알아서 카운티별로 알아서 할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는 다행히도 그 6개 주에 포함되지 않고 이 14개 주에 포함된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각하게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도 지금 심각한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5월 달치는 막 부동산이 뭐 폭등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증했다는 소리가 이제 가격이 폭증했다는 게 아니라 매매 건수가 폭증했다는 건데, 이 매매 건수가 폭증하면서 이제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고 해요. 가격이 이제 소폭 상승하긴 했는데 요게 7월달, 8월달, 9월달이 다가오면서 제가 어저께 뉴스 말씀드렸잖아요. 2천만 명 정도가 집을 잃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홈리스가 될 수 있다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이 위험해질 거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업 부동산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20년간 엄청난 호황을 누렸는데 상업 부동산이 이제 호황의 끝을 맞이했다는 뉴스를 볼 수 있었어요. 상업 부동산 또한 지금 뭐 렌트비를 계속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업 부동산은 대략 한 50%에서 60% 정도가 월세를 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달부터 계속 이제 렌트비를 안 내는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업 부동산의 전성시대는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플러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보통 이제 집 안에서 전화로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많이들 그렇게 많이 바뀌는 추세이고, 인터넷 비즈니스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도심 지역으로부터는 굉장히 전성기가 끝났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보 업체인 코어로직에서는 미국의 부동산이 내년쯤에 대략 한 6.5%에서 7% 정도가 빠질 거라고 해요. 미국 전체 평균적으로 그 정도 빠진다고 하는데, 빠지는 것은 이제 도심지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빠진다고 해요. 플러스 여행업계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는 더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대략 한 21% 정도가 폭락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샌디에고 같은 여행업계랑 전혀 상관이 없고, 은퇴자들이 많이 살고 뭐 그런 데는 뭐 대략 한 뭐 1.3% 정도밖에 안 빠질 거라고 부동산은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남가주는 어저께부터 굉장히 더웠거든요. 계속 이 폭염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오늘도 남가주는 다 100도가 넘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울 테니까 선풍기랑 에어컨 잘 틀어 놓으시고 계시고요. 저도 지금 막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막 땀이 조금씩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LA는 시위를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피스풀한 시위는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인종차별에 대한 골이 굉장히 심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오늘 횡설수설 버버버 미쿠까지 좌네 뉴스 브리핑 오늘 아침에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더우니까 에어컨이랑 선풍기 빵빵하게 틀어 놓으시고요. 혹시 나가게 되신다면 마스크 꼭 쓰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